군부대의 비밀 지하실로 내려가는 취사별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부대의 지휘관 김중희가 갇혀있었습니다. 며칠 전 몬스터가 출몰하고 망해버린 세상, 산속 부대에 있던 병사들은 꼼짝없이 고립됐죠. 다행히도 몬스터를 잡으면 독성을 할 수 있었고 각자의 능력을 개방해 부대를 지켜왔습니다. 문제는 핵급 간부 김중희, 몬스터와 싸울 때마다 숨어있었죠. 불만이 쌓인 병사들은 김중희를 묻어버리고자 작당 모의를 하는데요, 이때 주인공이 방법이 있다고 나섭니다. 요리사로 각성한 취사병 주인공은 파스타를 요리해 김중희를 먹이는데요. 그런데 맛있게 먹고 뭔가에 홀린 듯한 김중희, 사실 이 요리는 몬스터 니자드로 만들었고 음식을 먹은 자는 극상의 행복을 느끼는 효과, 그리고 주인공은 니자드를 주기적으로 먹이다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결국 금단 현상을 보이는 김중희는 무릎 꿇고 파스타를 달라고 주는데요.